이 시야에 맞는 부분 괜찮아요. 상품 가치가 좋아. 뭐 어려운 건 없고 땅을 크게 가리지도 않고 뭐 서울 가서도 시장 가서도 무난하게 돈 받을 배추예요. 이건. 정식은 우리가 4월 한 20일에서 정식을 하고 수확은 6월 20일에서 25일쯤 수확을 합니다. 수확하는 거는 한 4, 5일 정도면 끝나요. 주로 수확할 때는 5돈 지금 8대 정도 보고 있어요. 8대. 지금 평수는 한 2,000평 되는데 한 8대 정도는 나올 겁니다. 그럼요.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긴데 품종 선택 제일 중요한 게 그건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배추는 품종에 따라서 시세도 좌우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배추가 씨알 맛있는 봄인데 제가 지금 선택은 잘했다고 봐요. 왜냐하면은 배추가 속도 노랗고 배추 작황도 잘 좋고 어디가 땅도 내가 봐도 지금 이게 땅을 많이 가리는 편도 아니고 이게 예, 제가 농사지 보니까 농사는 수월해요. 그 회사 담당자가 이제 와가지고 저한테 한번 건의를 했어요. 이걸 한번 심어보라고.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심어봤는데 심어보니 참 좋아, 배추가. 첫째는 이게 속이 노래야 되는데 속도 괜찮아요. 결도 좋고. 그런 거 봤을 때는 싼 배추로는 저한테 적합하고 통배추도 좋습니다. 이 씨알 맛있는 부분 괜찮아요. 상품 가치가 좋아. 결하고 속을 보는데 배추 결도 괜찮고 속도 노랗고 싼 배추는 괜찮은데 이제 통배추도 괜찮아요. 소비자들도 아마 좋아할 겁니다. 뭐 서울 가서도 시장 가서도 무난하게 돈 받을 배추예요. 이건. 재배는 다른 배추 비해서는 수월해요. 뭐 어려운 건 없고 땅을 크게 가리지도 않고 걸음발 잘 받고 제가 봐서는 좀 무난하다고 봅니다. 지금은 제가 지금 올해 처음 해봤지만 배추는 무난한 배추라고 봐요. 제가 봤을 땐 그래 이거 뭐 저도 이 밭에는 호가나도 안 쳤는데 무사막이는 없습니다. 되게 추울 때 이제 추대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는데 추대도 안정성이 있고 배추는 괜찮습니다. 육매장에 하면서 제가 이제 또 농사를 조금씩 해봐요. 그러면서 그 특징을 좀 알아봐야 되니까 근데 제가 몇 가지를 해봤지만 이게 씨알 맛있는 몸이 그래도 제일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. 그게 이제 처음에 키울 때 농가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빗나리는 물론 잡아줘야 돼. 그지 않으면은 웃자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잡아주면 배추 좋은 배추입니다. 정식 후 한 20일, 25일 정도에서 한번 치고 그리고 한 40일쯤에 한 번 더 치면은 무난하다고 봐요. 제가 이 가을계 김장배추 추천하고 싶은 거는 그 씨알 잘 되는 플러스가 있습니다. 그 배추가 좋아요. 내가 그거는 몇 번 봤지만 진짜 좋습니다. 농가들도 재배를 많이 하고 지금 있고 괜찮아요. 어떤 장점이 있나요? 일단은 배추가 통사리도 좋고 서울 가서도 시장 써도 괜찮고 그리고 농가들이 기르는 데 대해서 뭐 하자 없이 뭐 잘 기르고 뭐 그러니까 씨알 잘 되는 플러스를 좀 권할 만도 하다고 봐요. 제 같은 경우는 씨알 맛있는 부분 농가들 한다면 난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어. 왜냐면 이거는 뭐 모든 배추가 특징이 있어. 땅 가리는 게 있고 안 가리는 게 있어요. 근데 야는 배추가 땅을 안 가래. 그게 하나 좋아. 잘 되고.